안녕하세요 여러분, 가플러입니다. 오늘 영상은 하나의 서버에 부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디스코드 원스휴먼 공식 채널의 한국 관리자님께 문의 결과 게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능이라고 답해주셨습니다. 혹시 몰라 한국 관리자님께서 한 번 더 문의를 하셨고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다시 알려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부 캐릭터 역시 시작과 동시에 스타크롬을 3900개를 얻고 시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합니다. 원스휴먼의 서버 선택창에서 초보자라는 코멘트가 붙은 서버에서 시즌의 챕터가 모두 끝나고 마지막 6챕터로 진입한 서버의 캐릭터를 만들어줍니다. 서버를 선택해서 오른쪽 서버 내용을 보면 서버 진행 일수가 41일차 EU 서버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서버에 들어가 커마를 하시고 아이디를 적고 생성을 하시고 난 뒤 이제 스타크롬을 얻어보겠습니다. 이벤트에서 디스코드 연결로 500개, 커뮤니티 혜택 5개로 각 180개씩 900개, 글로벌 행사로 2000개를 얻어 캐릭터를 만들자마자 3400개의 스타크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행사 스타크롬은 레벨 15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후 ESC를 눌러 화면 오른쪽에 등록으로 가고 싶은 서버를 선택하신 뒤 등록을 하신 뒤에 서버를 옮기면 되겠습니다. 이동한 서버에서 역시 디스코드 연결을 한 번 더 하신다면 500개를 더 얻어 최종적으로 3900개의 스타크롬을 얻게 됩니다. 초보자 서버에서 캐릭터를 생성 후 서버 이동을 하게 되면 같은 초보자 서버의 캐릭터를 다시 만들 수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부 캐릭터의 장점은 캐릭터마다 스킨 공유가 가능하고 PVE나 PVP 서버의 고유 감염체들을 다음 시즌 서버로 넘어가면서 하나의 캐릭터에 모을 수도 있고 건축 장인이라면 하나의 마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메메틱 마스터리도 캐릭터마다 다르게 찍어 마스터리 제작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전기로나 발전기 기사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당연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버에 인원 제한이 심심치 않게 걸리는 중에도 부캐를 많이 만들다 보면 정작 같은 서버에서 친구와 같이 플레이하려고 하는 유저들의 기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유와 분용 오염수가 나오는 지역과 오염 지역에는 부캐들이 모여 마을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사에서 인지를 어디까지 하고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나의 스팀 계정으로 하나의 서버에 최대 10개의 캐릭터를 만들고 스타크롬까지 얻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냐, 얼만큼 부캐력을 만드냐는 유저들의 선택이겠지만 일단 저는 생 하드를 달리기 위해 한 개만 더 만들겠습니다. 이상 가플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